네, 이번에는 호남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호남은 지난 총선에서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전북 전주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엄승현 기자. 네, 전북 특별자치도청에 마련된 효자 5동 사전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종료시간이 임박했지만 이곳 투표소에는 여전히 유권자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권에서도 오늘 오전 6시부터 사전투표소 243곳에서 일제히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사전투표소에서만 만 18살이 된 유권자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유권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8살이 되어서 투표하러 왔는데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고 설레고 반장선거랑은 다른 기분 같아요. 전북과 광주, 전남은 지난 총선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그 기록을 유지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앞서 4년 전인 지난 21대 총선에서 전남은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8.18%를 기록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이어 전북이 17.21%, 광주가 15.42% 등 순이었습니다. 또 직전 선거였던 제8회 지방선거에서도 전남이 사전투표율 31.04%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였고 강원 25.20%, 전북 24.41% 등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선거에서는 현재 전남이 21.79%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은 전북 19.48%, 광주 18.07% 등 순이었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효자 5동 사전투표소에서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